자, 86 강조. 강조가 몇 가지가 있었지? 뭐뭐뭐? 동사의 강조? 그리고 뜻은 뭐 예를 들어서 뭐 I don't like it. 뭔 소리예요? 진짜로 그걸 좋아한다. 뭐 이런 뜻이죠? 뭐너 대신에 사실은 이거 써도 되겠다라는 거. 조심. 뭐 여기서는 뭐 만약에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I did like it. 진짜로 좋아했었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강조는? 명사의 강조가 있었죠. 명사의 강조는 다시 이것과 이거로 나뉘게 되는데요. 뭐 할까요, 여기는? 읽어보세요. He is the very man that I have been looking for. 무슨 소리야? 최고다. 아. 그래? 뭔 소리 하니 너? 뭐 그리고 봐왔다고 look for의 뜻이 뭔데? 이거 아니야? 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지. Look for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어디 있는 위치를 찾는 게 look for고요. 응? 얘 대신 쓸수 있는 거안 된다 했습니다. 뭔 소리 하냐? 왜안 돼요? 후, 선행사 사람인데 왜 후가 안 돼요? 관계사가 아니고 아, 관계사가 아니고 의문사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that을 쓴게 틀린 거 아니야? 어? 아니,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하는 경우 할때 선행사가 사람, 사물이 있대. 그 다음에 뭐? 선행사가 the very, the only, the first, the best. Something, nothing, anything, all 이런 거 있대.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적격이기 때문에 He is the very man I have been looking for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다. 목적격이라 생략은 되지만 선행사가 사람이라고 해서 who는 안 된다. 명사의 강조, 강조받고자 하는 명사 앞에 the very를 써서 이런 표현한다.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허, 이놈 봐라. I did it. 내가 그거 했다. 그래서 뭐? 어허, 이놈 봐라. 내가 직접 그것을 했습니다. 뭐를 사용해서? 제기대명사 사용해서. I did it myself 또는 I myself did it 이렇게 강조할 수 있다. 보이는 거라. 세 번째 강조. 이때 강조구문.
I met Jane at the restaurant yesterday. 뭐 어쩔까? 응?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 밑줄. I랑 제인이랑 at the restaurant랑 오케이 아무거나 하나 강조해 봐. It was yesterday. It was yesterday that I met Jane at the It was yesterday that I met Jane at the restaurant. 해석해 봐. 바로 어제였다. 내가 제인이랑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할 얘기는 when으로 바꿔 쓸수 있다. 왜냐하면 강조받은 녀석이 자, 그래서 강조구문 내가 시작할 때 이때 강조구문 시작할 때 얘는 그동안 내가 꾸준하게 했던 뭐 끊어읽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얘 끊어읽기 하면 누가다. I met whom where when. 오케이. 그래서 얘 강조하고 싶어요. It was I that met Jane at the restaurant yesterday. It was Jane that I met at the restaurant yesterday. It was at the restaurant I met Jane at the yesterday. 그다음에 It was yesterday. 이렇게 할수 있다. 얘가 강조받았을 때는 that 대신 쓸수 있는 건 who. 얘일 때는 whom, who. 얘는 where. 얘는 when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때 강조구문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게 그렇다면 이제 이시 몇 번째 이시 이슬 배운 거다? 1, 2, 3, 4. 네 번째 이슬 배운 거다. 이슬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이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조심해. 몇 번째 that이 된 거냐? 뭐 손가락질하는 that부터 시작해서 so that 구문에 대한 뭐쭉 해서 새로운 that과 새로운 it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 대신에 뭐 this가 되냐? this 뭐 that 같은 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th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강조였습니다. 이놈 똥강아지야. 그중에 동사의 강조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My sister likes the jazz band. 나의 여자 형제가 그 재즈 밴드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강조하면 오케이. Does like 해석하면 My sister가 진짜로 재즈 밴드를 좋아한다고요? 그 다음에 I believe We have met somewhere before. 그래서 얘는 조사해온 거 뭐? 뭐라고? 경험 무슨 시즌데? 현재 완료 시즌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인 느낌이다. 해석해 보세요. I believe we have met somewhere before. 믿었다예요. 믿는다지. 믿는다. 우리가 경험적인 느낌이 들게 해석하면 되겠네. 나는 믿는다. 우리가 뭐 해본 적이 있다. 만나본 적이 있다. 어딘가에서 전에. 우리가 전에 어딘가 만난 적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believe를 강조하는 문장은 I do believe we have met somewhere before. 오케이. 해석하면 나는 정말로 믿는다. 우리가 어디선가 전에 만난 오케이. 나는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다라는 것을 뭐 that 생략됐고 겉 만드는 대신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see the president. 조사용 거?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문법적인 용어를 섞어서 얘기하면 부사적 중에서 뭐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이죠. 끝나 있게 하면 누가 다 Lily waited 했다. How long? For 3 hours. Lily가 3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 to 부정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To see the president 하기 위하여 Lily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3시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문법의 to 부정사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뭐? In order to see the president, so as to see the president 할 수 있고. 그러면 얘를 강조하는 문장은? Lily did wait for 3 hours to see the president. Okay. Lily did wait for 3 hours to see the president. Lily는 진짜로 3시간 기다렸어요.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Okay. 그래서 for 3 hour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n입니까 이게? 뜻이 뭔데? 3시간 3시 on 그래 how long 또는 for how many hours 몇 시간 동안이라고 묻고 싶으면 for how many hours did Lily wait to see the president? How long did Lily wait? 오케이. 그 다음에 athlete의 뜻은? 운동선수. 그래서 읽고 해석 all the athletes all the athletes trained for the Olympics 뜻은 모든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하기 원한다. 아 원한다. 트레인의 뜻이 뭔데? 기차 타고 갔다 이 뜻이잖아요. 어?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 기차 타고 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뭔 얘는 뭔 얘야. 트레인이 명사로서는 기차, 동사로서 훈련하다. 모든 선수들이 훈련했다. 올림픽을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트레인드가 강조된 문장은 All the athletes did train for the Olympics. 모든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진짜로 훈련했습니다. 정말로 연습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became the chef of the restaurant. 뜻은 그는 셰프가 되길 원한다. 그 레스토랑 여기 도대체 원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어? 비컴의 뜻이 뭔데? 그럼 he became the chef of the restaurant의 뜻이 뭐겠냐? 그는 셰프가 됐다. 되었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것과 얘를 먼저 해석해야죠. 그는 그 식당의 주방장이 되었다. 뭐 되기를 원해 되기를 원하기는. 그는 그 식당 주방장 됐습니다. 를 became 강조하는 문장 하면 그는 진짜로 그 식당 주방장 됐습니다. He did become the chef of the restaurant. 칼질하랍니다. 누가? 그들은 무엇을? 그들의 가게를 어찌 뭐했다? 시제? 가구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현은? They did sell their store. 오케이. They did sell their store. 얘들 둘이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와? 아, 둘이 합쳐지면? 아 그러면 셀의 과거형이 셀이야? 셀의 3단 변신도 몰라? 아... 강조받지 않은 문장이었으면 They sold their store 였는데 sold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did를 밖으로 꺼내서 They did sell their sto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어디에서 어찌 뭐해라 반드시 정말로 꼭 조용히 해라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To be quiet in the museum. 여기서 이 문제 중요한 점은 be 동사일지라도 동사의 한 종류로 보기 때문에 그냥 강조 안 맞은 문장은 안 한 문장은 be quiet in the museum이었지만 be quiet 부분을 조용히 해라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do가 사용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일단 케이트는 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진짜로 경고했다 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 뭐 얘는 뭐 먼저 완성시켜 볼까요? 정답은? 케이트. 케이 did want him to quit smoking.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경고하다 라는 문장의 구조가 보이는데요. 누구 A에게 뭐뭐 하라고 경고하다 라는 표현은? 어 그래 5-3의 A다. 그럼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want 조용히 이제 혼자 수업하니까 조용히 혼자 앉아가지고 아니 뭐야 뭐 다른 학생한테 묻혀가지고 모르고 있던 거 다 들통나고 있죠. 아니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면 want A to 부정사의 구조일 거 아닙니까? 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A에게 뭐뭐 하라고 경고하라 라는 표현은 뭐다? want A to 부정사다. 경고한다. 목적어 경고받는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을 to 부정사로 표현한다. 그래서 5형식 문장이고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구조로서 want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경고하다 라는 뜻이다. want A to do가 A에게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예 qui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stop이다. 오케이. 얘에 대해서는 뭔 얘기하겠어? 그 to smoke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퀵 투 스모크가?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퀵은 누구처럼? 아 퀵은 그 인조이처럼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할 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이다. 오케이. 스탑도 마찬가지 똑같이 목적으로서 동사가 오고 싶으면 to 부정사가 아닌 동명사 ing 형태가 와야 된다. 스탑 뒤에 to do가 오면 이거 1, 2, 3, 4, 5 몇 형식 문장이야? 3형식. 얘가 목적어죠? 그렇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I stopped to smoke 그의 뜻은 나는 그 피려고 끊어내려고 나는 담배 한 대 피기 위해 가던 길을 멈췄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y? 그러면 이게 무엇이란 대답이냐? 어? 그럼 이거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야? stop 뒤에 to do는 why라고 써놨다. 부사다. 그럼 부사 중에서 뭐? 의도잖아. 몇 형식이겠어 이게? 1형식. 1형식이지 뭔 3형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왜 멈췄니? to smoke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 담배 끊는다라는 표현일 때는 stop smoking, quit smoking으로 표현한다. 그럼 여기 to 부정사 나왔네? 네. 이거 무슨 용법이야? 저거는 Kate did want him to quit smoking. 저거는 명사 뻔한 거 아니야 이거? 뻔한 거? 어? A에게 뭐뭐하 A가 뭐뭐하 는 것을 원한다. 무엇을 원하니? 어? 무엇을 경고하니?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그 소녀는 어찌 정말로 무엇을 햄릿을 뭐한다 읽는다 시제는 오케이. 현재인데 현재 네 현재. 그래서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boy does read Hamlet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칼질하기 누가? Ivan이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꼭 그 무엇을? 아 꼭 그 아이들을 돌본다. 시젠. 시젠은 현재. 오케이.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Ivan does take care of the child. The children once a week. Ivan does take care of the children once a week. Take care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테이크 케어 테이크 포 아니고 케어 포 애프터 와 한 30번은 했겠다. 어, 그냥 뭐 한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닙니까? 증명하세요. 나는 아, 뭐 쭉 갑니까? 누가 나는 무엇을 미국 문화와 관련된 모든 강의 그것들을 어찌 정말로 뭐했다? 오케이 시제는 시제는 과거. 그래서 이해를 영어로 표현하면 I did take all the courses. Related to I did take all the courses related to American culture. Okay, 그래서 related to에 대한 얘기. 저거랑 같은 것들 associated. 그렇게 어려운 것 조사해 왔어요? All the courses about American culture, all the courses on American culture. Related to 이제 이거 무지하게 만나게 될 겁니다. 네. 뭐뭐와 관련이 있는.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그는 어디서 보스턴에서 무엇을 음악을 어떻게 뭐한다 시제 현재 그다음 그다음 것도 잘라보겠습니다. 그냥 삼형식 하기로 했네. 누가 난 누구에게 그녀에게 오케이 무엇을 너의 편지와 썼는 어떻게 정말 뭐했다 주었다 시제는 시제는 과거였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보스턴에서 진짜로 음악을 공부한다는 표현 영어로 하면 He was studying music in Boston. He does study music in Boston 하면 되겠고요. 다음 나는 그녀에게 너의 편지와 선물을 진짜로 주었다를 삼형식으로 보면 표현하면 I did give. Did give. Letter. Your. 아, letter. Your letter. And the gift to. I did give your letter and gift to her. 뭐 물론 gift 대신에 뭐 써도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동사의 강조 어땠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명사 아 부정 아까 정리할 때 부정어의 강조를 안 했네. 전혀라든지 도무지 오케이 명사와 명사의 강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고요. 바로 그 the very를 쓰든지 또는 직접이란 제기대명사를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 바로 뒤에 붙이든 아니면 또는 문장의 끝에다가 넣는다. 자 그래서 관론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I saw the thief myself. I saw the thief myself의 뜻은 나는 봤다 그 도둑을 직접 내가 직접 그 도둑을 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yself의 또 다른 위치에 가능한 또 다른 위치에 넣고도 읽어보세요. I saw myself the thief.
I saw myself. 어, 내가 봤는 여기다 myself를 넣는다고? 어, 희한하네. 내가 봤는데 누구를 봤대? 어? 아니, 너 설명하면 그 설명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어, 제기대명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문장의 끝에 놓거나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에다가 제기대명사를 넣으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얘가 없다 치자. 그러면 I saw the thief. 내가 그 도둑을 봤습니다인데 여기서 뭐를 강조하는데? 제기대명사를 myself를 넣어서 누구를 강조하는데? 어? 그 도둑을 강조하는 거야? 어? 내가 봤다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 내가 봤다는 걸. 그럼 myself의 또 다른 위치는 어디겠냐? I did. 그러면 I myself saw the thief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거나 또는 문장의 끝에 들어가야지. 뭔 소리 합니까? 뭐 I saw myself. 난 내 자신을 봤답니다. 그건. 그리고 I saw myself 하면 myself의 용법이 달라집니다. 제기대명사 몇 가지 용법? 제기적용법과 지금 하고 있다 강조적용법. 여기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제기적용법이 된다고요. 목적으로서 온다고요. 딴 자리 못 간다고요. 생략 안 된다고요. 내가 내 자신을 봤다라는 얘기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I saw the thing myself. 해석 다시 해봐. I saw the thing myself. 그러면 얘가 직접이란 뜻이니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에 대한 대답이야. 어? 무슨 씨야? 어떤. 아 그래? 부사라고. 부사. 부사가 하는 역할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얘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2번. I'm not happy in the least. 얘 뜻은? 난 도무지 행복하지 않다 하기로 했습니다. 전혀는 I'm not happy at all입니다. 난 도무지 행복하지가 않아. 오케이. 1번하고 2번하고 둘 다 강조의 건 똑같은데 같은 종류의 강조입니까? 다른 종류의 강조입니까? 어떤 1번은 뭐야? 아, 좀 이따 다 하고 나서 쭉 정리하자. 계속해서 3번. They didn't see the accident at all. 의 뜻은? 그들은 보지 않았다. 그 사고를 전혀 전혀 못 봤다. 그들은 그 사고 전혀 못 봤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4번. He himself went to the concert last night. 뜻은 그는 직접 갔다. 그는 직접 갔다 그 콘서트장에 지난밤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멀리 있어 very woman that Ryan has been looking for. 멀리 있어 very woman that Ryan has been looking for. 의 뜻은? 멀리는 멀리는 그 바로 그 몰리가 바로 그 여자야. 어떤? 라이언이 찾았던. 찾아다녔던. 라이언이 has been looking for 해왔던. 라이언이 여기 어딨지 어딨지 하면서 둘이둘이 둘레둘레 하면서 찾아다녔던 바로 그 여자다. 그래서 이 대신 뭐한대? 이어서. 뭔데? 왜 그 뭐? 뭐 접속사란 말이야? 이어주는 말? 접속사? 관계 대명사.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생략. 생략밖에 안 된다. 선행사 사람이라고 해서 후 하지 않는다. 98%. 오케이. 그래서 내가 1번에다가 세모했어. 네. 2번은? 네모 할까? 3번은? 네모. 4번은? 세모. 세모.
5번은 세무. 세무다. 세무한 건 뭔데? 명사의 강조. 2번, 3번은 부정어의 강조. 하지만 세모도 종류가 다시 1번하고 4번은 똑같아. 달라. 1번하고 4번은 같아. 오케이. 5번은 좀 다르다. 1번하고 4번은 제기대명사를 사용한 거고. 그래서 himself의 또 다른 위치, 가능한 또 다른 위치에 놓고 읽어주세요. 아, he went to the concert last night himself. himself의 위치는 여기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건 귀찮아서 조사를 안 해왔다. 오잉투 on account of 조심해야 될 건 이 자리에 because를 쓸 수 없다. 왜? 왜냐면은 저 because 부분은 한번 길어봤자 뭐가 없어? Because of the end. 명사만,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어떤 명사만이 오는 것이지 because of you are sick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Because of your sickness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Due to your stomach ache. 오케이. 뭐 하는데? 관계대명사. 그래서 앞에 선행사인 person, 사람을 꾸며주고 있다. suit of for 의 뜻은? 저것은 즉시. 아, suit of for가 즉시야? 뭐뭐에 적합한 suit of for.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not any가 있으니까 네가 조사해온 걸로 이따가 문제 풀이할 때 읽어주세요. 1번 she. She herself told me the news. She herself told me the news. 예, 뜻은 그는 직접 나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다. 오케이. 그녀는 직접 그녀가 나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Emma. 에마 can eat nothing at all because of her stomach. 그래서 not any는 no가 되니까 Emma can eat nothing으로 바꿔 쓸 수 있다. Emma can eat nothing at all because of her stomach ache. Emma can't eat anything at all because of her stomach ache. 그의 뜻은? 에마는 아무것도 못 먹었다. 전혀 배가 아프기 때문에. 오케이. 에마는 그 전혀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복통 때문에, 배가 아프기 때문에. 오케이. 3번 I know the very person that will be suitable for the job. I know the very person that will be suitable for the job. 의 뜻은 나는 안다. 바로 그 사람을 오케이. 나는 그 잡에 딱 맞을 것인 바로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난 그 일에 딱 맞는 사람 알아요. I know the very person that will be suitable for the job. 난 그 일에 딱 맞을 바로 그 사람 알고 있어요. 오케이. 4번 boys themselves what the
The boy themselves cut the grass once a week. 그 뜻은 그 성인들은 직접 그 풀을 자른다. 일주일에 한 번. 오케이. 그 남자애들이 직접 잔디를 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케이. 5번. They are not satisfied in the list with the music. 오케이. They are not satisfied in the least with the result. 이 뜻은 그들은 도무지 불행하지만 satisfied의 뜻을 몰라요? 아니요. 아, 해석을 진짜 다시 좀 열심히 시켜야 되겠다. 그는 도무지 만족하지 못 그들은 도무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그는 도무지 결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They are not satisfied in the least with the result. 결과에 도무지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에 at all 대신에 in the least 넣어도 되고 이 자리에 네. 마찬가지 in the least 자리에 at all 넣어도 아무 관계는 없겠다. 오케이. 시 칼디라랍니다. 누가 나는 무엇을 그 이야기를 어찌 저항해. 뭐 한다? 표현 I don't know the story at all. I don't know the story at all. 나는 전혀 그 이야기 모르고 있어.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그는 언제 집에 오는 길에 어떻게 직접 무엇을 그 목걸이를 뭐 했다. 표현 He himself bought the necklace on his way. Okay, he himself bought necklace on his way home.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어쨌든 참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나요? 네. Okay, 어떻게 뭐 어떻게 알았어요? 그 해글이 그 Okay, 무슨 시즌인데? 현재 완료 시즌. 현재 완료 시즌인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계속적이고 그럼 지금도 계속 산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이곳이 어떤 뭐 아 이곳이 우리가가 한 덩어리입니까? 아니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누가 이곳이 어떤 뭐다 우리가 30년 동안 살아온 바로 그 집이다. 영어 표현 This is the very house that we have lived in for 30 years. This is the very house that we have lived in for 30 years. 어? 이거 왜 있어야 되지? 저 강조된 게 원래 in 뒤에 있어야 되는데 We have lived the very house야 we have lived the very house야 We have lived in the very house야 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 대신에 where를 쓰면 될 거 아니야. This is the very house where we have lived for 30 years. in이 없어졌는데 왜 대시 where로 바뀝니까? 어디라는 의문사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이 대시 뭐하는 대신데? 관계사절이잖아. 관계사절. 관계대명사야. 관계부사야. 왜 관계부사가 아니고 왜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 선행사가 뭔데? The very house인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데? This is the very house. This is the very house. 더하기. In the house for 30 years. 선행사가 지금 in이 있으면 어?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어? 뭘 달고 들어가는데 in을 또 달고 들어갈 거야?
어? 명사 자체로서 들어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 명사 자체로서 들어간단 말은 안 달고 들어가잖아. 네. 그럼 안 달고 들어가면 그게 명사야, 부사야? 명사야.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써야 된다고요. 근데 얘가 사라졌어. 네. 그러면 얘가 달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써야 돼. 관계 부사 써야 돼. 그때는 처음 배웠어 이거? 어? 기말고사 범위.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이것은 어떤 뭐다? 그녀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친구.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누구는? 나는. 오케이. 무엇을? 오케이. 전혀 뭐하지 않는다. 어찌 뭐하지 않는다. 전혀 관심을 느끼지 못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그녀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책이에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t is a very 이것인데 아, This is a very good. She is if 부족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I'm not interested in movies anymore. I'm not interested in movies at all 하면 되겠고요. if가 왜 부족할까? 이거 비슷한 거 그 위에 문제풀이 있는 거 봐봐. 그럼 비슷한 거 어디서 안 했냐? 그럼 그거 봤어? 어? 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얘 좀 고쳐줘봐. 그 This is the book that she is This is the book으로 갑자기 바뀌어? 아, This is the very book she, that she is looking This is the very book that she has been looking for. 이런 거 비슷한 거 어디서 안 했냐? 있어요. 오케이. 뭐에 몇 번, 뭐 A, B, C, 뭐야? 뭐에 몇 번 문제인데? A에 5번 문제. 어? A에 5번에도 나왔고 또 나왔을 텐데? 어? 어? 안 나왔나? 아니요. C에 3번. 그래. 여기에 have lived, 현재 완료 시제 썼고 여기엔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긴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 마찬가지 조만간 시험 범위 들어가게 될 거. 자 요렇게 생긴 걸 보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동사가 has been looking 이 세 단어가 모여서 동사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한다. 오케이. 초록색으로 형한펜 칠한 부분이 뭐를 만족시키냐? has 플러스 pp를 만족시키니까 has 플러스 pp를 만족시키면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고. 그 다음에 하늘색 부분은 be 동사 뒤에 ing I am running 하고 똑같은 형태를 만족시키니까 be 동사 뒤에 ing에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진행. 그래서 요렇게 세 단어, 세 부분 has been doing의 형태를 보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고 뜻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를 했으며 지금도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아 헤맸으며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has been looking for have been looking for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This is the very book she has been looking for 이거 보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강조 이제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it의 종류가 늘어났고 that의 종류가 늘어났다 했습니다. 특히 that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관계대명사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읽고 뜻이 she met the popular actor at the airport. 뜻은 뭐고? 그녀는 유명한 배우를 만났다. 공항에서. 오케이. 그래서 she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바꾸면 it was she that met the popular actor at the airport. 오케이. 해석. 바로 그녀였다. 유명한 그 공항에서 만났던 사람은 바로 그녀였어요. It was she that met popular actor at the airport. 이거 말고 또 다른 답은? 정답은? It was she who met the popular actor at the airport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oah returned the money last night. 지네요. Noah returned the money last night의 뜻은? 리턴인데 돌려줬다. 노아가 돌려줬다. 그 돈을 어젯밤에 노아는 어젯밤에 그 돈을 갚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더 머니를 강조하는 문장은 it was the money that Noah returned. 가. It was the money that Noah returned last night. 또 다른 정답은 it was 계속 그 바로 돈, 그 돈이었다. 노아가 돌려준 노아가 지난밤에 돌려준 바로 그 돈이었어요. 노아가 지난밤에 돌려줬던 것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They started a dancing class last week. 그의 뜻은 그녀는 시작했다. 댄싱 수업을 지난주에 그들은 지난주에 춤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last week를 강조하는 문장은 it was last week that they started a dancing class. It was last week that they started a dancing class. 해서 또 다른 정답은 it was last week when they started a dancing class. Okay. That 대신에 when이 된다는 것은 이 대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 했어. 네. 됐습니까? 해석은? 바로 지난주였다. 그들이 댄스 클래스를 네. 시작했던 것은. 오케이. 계속 4번.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니까 얘는 픽션이야? 논픽션이야? 논픽션이야. 논픽션이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를 논픽션이라고 하죠. 해석은? 이 영화는 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a true story를 강조한 문장 it is a true story that is based on the story that this movie is based on. It is a true story that this movie is based on. 또 다른 정답은 it is a true story which this movie is based on. 살아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문장 끊어 읽기 하면 요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와이. 왜 그랬더니 실화해 이럽니까?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어? 어디에 기반하고 있니? 실화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밑줄을 요렇게 꺼놨어. 그러면 얘를 강조하는 문장은 어떻게 되겠다? It is on a true story where this movie is based 가 된다고요. 물론 where 대신 that도 쓸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on이 빠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this movie based on? 이라고 물을 거고 그리고 a true story를 강조하니까 it is a true story that
that which this movie is based 하고 on은 살아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 알아요. 오케이, 아 그래서 laugh at 하고 같은 말은? 시제가 과거니까 make fun of 겠죠. 비웃다, make fun of, laugh at.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래요. 무엇은? 내가 사용한. 내가 사용했던 것은 뭐다? 바로 그 스마트폰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 It was his smartphone. It was his smartphone that I used. 오케이, 좀 이따가 이거 보니까 그거니까 강조 안 받은 문장으로 다시 되돌려도 주세요. 네. 됐습니까? 또 다른 답은? 1번 또 다른 답은? It was his smartphone which I use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가 웃었던 사람, 비웃었던 사람은 바로 마이크예요. It is Mike that he left at. It is a mic that he left at.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또 다른 답은? 아, 후요. 오케이. 마이크가 여기에 원래 위치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 무슨 호로서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그러면 얘만 되겠냐? whom도 되겠지? That who whom he that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It is Mike whom he left at. Okay. It is Mike that he made fun of. 그녀가 그 상품을 광고한 것은 바로 어제였어요. It was yesterday that he advertised. Okay, it was yesterday that she advertised the product. 또 다른 정답? It was yesterday when she advertised. Advertised the product. It was yesterday when she advertised the product. Okay, 계속해서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곳은 바로 그 식당에서였어요. It was. 오케이, okay, it was at the restaurant that I met him first. 오케이, okay, 또 다른 정답. It was at the restaurant where I met him first. It was at the restaurant where I met him first. Okay, 이것도 너무 굵네. 길에서 반지를 주운 사람은 바로 헬렌이었어요. It was Helen that picked up me and the road. It was Helen that picked up a ring on the road. 됐어요? 아, picked up. 왜 그래야 되는데? 잠깐, 시제 일이 틀려. 주웠던 거 언제 일인 거 같아? 아, It was Helen that picked up a ring on the road. 오케이, 그래서 또 다른 답. It was Helen who picked up a ring on the road. 오케이, 또 다른 정답. Oh. 이번에는 whom이 될 리가? whom이 되려면 헬렌이 픽업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헬렌이 주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원래 강조박 이때 강조구문을 사용하지 않은 문장을 되돌려놓으면 I used this smart. I used this smart. 여기서 강조받을 수 있는 건 I와 his smartphone이다. 이때 강조구문을 사용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He left it by.
그래서 마이크가 목적이기 때문에 that 대신에 who도 되고 whom도 된다. He left that mic.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것. She is advertised the product yesterday. I advertised the product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she 되고 the product 되고 yesterday 되는데 yesterday를 강조했다. 그 다음 것. I met him first at the restauran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원래대로 되려면 He left the ring on the door. Okay. A ring. 안만 길어봤자 It. Okay. 그러면 it으로 바꿔서 이 문장 읽어주세요. He left it up. 오! Helen picked it up on the road. Okay. 그렇죠. 우리만큼 미친 놈이 또 있는가 보다. 그치? 됐습니까? 칼질하랍니다. 이건 칼질하긴 그렇다. 이건 칼질 나중에 하고요. 지금 바로 그녀를 잘하는 사람은 아참참참참. 근데 내가 B의 1, 2, 3, 4, 5 중에서 문제 출제자가 잘못한 문제가 하나 있어.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모르겠습니까? 아, 이 아니, 2번이요. 오. 그 뒤에 레스가 과거에 그래서 2번 바르게 고쳐서 읽어 주세요. It was Mike that he left. 그렇죠. 아이고. It was Mike that he left that. 로 해 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녀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핀이다 라는 표현은? It is Finn that know her well.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어제 산 것은 바로 이 자켓이었다. It was the jacket that she bought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틀렸죠? 나 1번에 노가 아니라 노지. 왜 그래야 되는데? 저게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되돌려 봅니다. 핀 knows her well 이잖아. 근데 뭐 that know야. that know는 that knows지. 마찬가지 it was a jacket that she bought yesterday 강조받지 않은 문장. She bought it yesterday. 아, the jacket. She bought the jacket yesterday. bought를 강조해봐. She did buy yesterday. Yes. 이건 동사의 강조로 바뀌겠고요. 그녀가 진짜로 그 재킷을 어제 샀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건 그렇고 요거 또 다른 답? 후요. 후문?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얘 대신엔? 위치. 위치가 가능하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도치입니다.
도치에 대해서 또 미리 배웠던 거 뭐 할래? 또 또 또 있나? 그래? 자, 뭐 아무거나 하나 한번 얘기해봐. 선생님은 예문으로 하는 거 좋아하잖아. 부사의 도치를 뭐 보여줄 수 있는 뭐 어떤 거 없어? 어. The baby is just sleeping on the sofa. 이 부사구에 도치지? 아니잖아. 그래, 얘가 어떻게 바뀌면 그게 부사의 도치야? 이렇게? 어디가 틀려갈게. 자, 도치라는 게 뭐야? 도치라는 거 자체. 도치는 뭐를 보고 도치? 어? 동사가 앞에 있어. 뭐 앞에 있는데? 주어 앞에 있게 되는 거지. 요거 누가 다 표시해보면 누가 다 동사 주어야? 주어 동사야? 주어 동사야. 여기는 그럼 이거고 주어 동사야? 동사 주어야? 이게 맞냐? 자, 부사의 도치란 when이나 where, 주로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내. 어떤 느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장은 그 아기가 자고 있습니다. 소파 위에서 이런 뜻인데, 소파 위에서 그 아기가 자고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이런 느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부사구의 도치다. 됐습니까? 그러면 도치라는 것 자체가 뭐였던냐서 주어 누가 다였던 것을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기 때문에 도치라고 부르잖아. 근데 이게 무슨 도치야? 그래서 뭐? On the sofa. Is sleeping. 더. On the sofa is sleeping. The baby.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도치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안 끝나잖아. 컨트롤 V 하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뭐 어쩌겠어 내가. 그 베이비가 남잔지 여잔지 갑자기 얘기하게 할 거 아니야? 응? 남자라 할까 여자라 할까? 남자라고 할래? 알았어. 어, 이게 부정의, 아니 뭐 부사의 도치야? 그럼 도치 시켜봐. 소파, he is sleeping. 그래서 뭐? 뭐 뭔 일을 한 건데 지금? 저거 원래는 부사구의 도치에서 주어가 인칭 대명사로 바뀐 경우엔 도치시키지 않는다. 다시 주어 동사의 어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제인 comes here. 무슨 뜻이야? 제인이 여기 옵니다. 에서 얘를 도치시키면 here she comes. 네? Here comes Jane. 그녀가 여기 옵니다. She comes here. 도치시키면 here she comes. 응? 어? 이게 부사구에 도치해서 말할 만한 문법 다. 그 다음에 부정어에 도치 뭐 할까?
He didn't see the movie last night. 그걸로 시작하지 뭐. 그래서 부정어 도치시키면 나, 난 뭐 Not he? So the 이렇게 된다고? 어? 도치가 뭐라고? 도치가 어 그 동사가 주어 동사 누가다 했는데 그걸 벗어나는 걸 도치라고 한다고. 여기 그래 부정어 도치 앞으로 보냈어. 어? 그 다음 이거 주어 동사야? 동사 주어야? 주어 동사 어? 도치가 일어났냐? 그래서 뭐 이게 아니고 나 지금 시 이라고요. 어? 그리고 did we see 내가 이거 부정어에 도치하면서 Did we see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러지 말라고 안 그랬어. 네. 어? 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네 가지 있다고. 그 중에 지금은 일반 동사 했고 그럼 비 동사 한번 써보자. 어. 이건 누가 다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네. 그래서 부정어 도치시켜줘. 나 이러지 말라고. Was she? 니까 어 물음표겠다. Now was she happy with the result? 해석은? 이 녀석 해석은? 안 봤었어요 그는. 이런 느낌이다. 도치됐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그녀는. 그 결과에 이런 느낌이다. 그녀는 결과에 행복해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심심한 뜻이었다가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그녀는. 안 봤었어요 그는. 이런 느낌이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중에 이제 두 가지 했고요. 뭐 할까? 조동사. 어. He can't He can't swim in the lake. 그는 그 호수에서 수영할 수가 없다. 를 부정어 도치시키면 Not can he swim late라고 나왔네. 오케이. 그래서 얘의 뜻은 그는 수영할 수 없습니다. 그 호수에서인데 얘는 어떤 느낌이라고? 수영을 못했어. 못해요 수영 걔는. 뭐 이런 느낌이다. 못해 못해. Not can he swim in the lake. 다 하나 남았네 이제. I haven't seen the movie before. 나는 그 영화 전에 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부정어 도치시키면 Not have 참네. 아니 왠지 물음표 붙일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만들지 않냐? 네. 응? Not have I seen the movie before. 이게 부정어의 도치다. 결국은 뭐? 부정어가 문장의 앞으로 나가면서 동사를 끌고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무거워서 직접 못 가고 안에 숨어있던 do, does, did가 끌려 나가는 거고 비동사는 직접 나가는 거고 조동사가 있을 때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끌려나가 계속 묻는 느낌. Can I swim? Not can I swim in the lake? 하고 물음표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된다고. 어?
Was she happy가 보여. 근데 not was she happy with the results니까. 아 이건 was she happy 그녀가 행복했었니라고 묻는 게 아니라고. 도치된 거라고. 그러니까 의문문하고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 부정어가 도치될 땐. 어?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만나볼까요? 오케이 일단 읽고 뜻 좀 얘기해서요. The meeting begins in the afternoon의 뜻은 회의가 시작된다 오후에. 회의는 오후에 시작됩니다 를 뭐에 대한 대답을 앞으로 갖다 놨어. 아, 웨어에 대한 대답이야? 인디 애프터눈이? 오후엔데? 아, 맨에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언제 시작되느냐, 이놈아? 언제 시작되느냐? 오케이, 뭐가 부사라고요? 부사란? 부사란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특히 부사구에 도치해서는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앞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in the afternoon begins the meeting. The meeting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is로 바꾼 문장 is로 바꿔서 도치된 문장 in the afternoon it begins로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어가 인칭 안만 길어봤자 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to bats are in the cave의 뜻은 오케이 okay,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끌려 나왔어? Where 오케이 okay, 아까는 when에 대한 대답 이번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끌려 나왔어. 이런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부사구의 도치. 응? 도치가 뭐 하나만 있냐? 어? 그니까 이게 무슨 문법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이거 도치문 고등학교 때 서술형 문제로 무지하게 나온다니까 고1 때. 어? 아 이거 부사구의 도치구나. 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사구의 도치가 도대체 뭔데? When, where, how, why 특히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앞으로 끌려 나왔으면 동사 주어로 바꿔야 되는데 안만 길어봤자를 주어한테 적용하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무슨 서술형 문제 풀든지 말든지 뭐 짬뽕을 끓여 먹든지 짜장면 시켜 먹든지 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in the cave로 시작하게 되면 in the cave are two bats. 그리고 해석도 이상하게 뭐 오후가 시작된다 이따구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오후에 회의가 시작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도 엉뚱하게 하는 놈들이 있다. 고등학생이야 되는 놈이 도치문을 몰라가지고 오후가 시작된다고 뭔 소리야 이지라고 동구리 이거 해석 못하면 동구리 아 이거 뭐 어떻게 되나 동구리 박쥐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인가 이지라고 있습니다 진짜.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rdly makes a mistake 그의 뜻은 예, 그녀는 거의 실수하지 않는다. 그녀는 거의 실수하지 않는다. Hardly 내 안에 not 있다. 이런 얘기 여기서 많이 들었죠. 네. 오케이. 그래서 Hardly가 앞에 왔어. 그래서 Hardly does she make a mistake의 뜻은 거의 안 해요. 그녀는 실수 저지르기를 그녀는 거의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심심한 뜻을 거의 안 해 거의 hardly she makes a mistake 한 짓은 does she make a mistake만 보면 꼭 묻는 것 같아. 아니라고 그녀가 실수합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I A little dream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의 뜻은 나는 작은 꿈이 있다. I have a little dream이야.
리더이 이와 같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사용됐어. 지금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다니까. 그 얘 안에 뭐 들어있어? Little money. I have little money. 뭐였어? I have little money. 나는 조금의 돈을 가지고. 아, 그럼 I have a little money는? 아, 나는 돈이 이 정도나 있어. 주머니에 1,000원 들어있는 3살짜리가 뭐라 그래? 1,000원에 있다. I have, 그리고 걔가 영어로 뭐라 그러겠냐고요? I have little money. 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I have a little money 라 그러면서 얘들아 문구사 가자 내가 다 쏠게 막 이런다니까? 어? 네. 네가 정리해서 내가 방금 설명한 걸 네가 정리해서 다시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승빈이 주머니에 1,000원 있어. 그럼 승빈이 뭐라 그래? I have little money. 그럼 네가 방금 뭐라 그런 거야? 나는 돈이 거의 없다. 세 살짜리 꼬맹이 I have 뭐라 그런다고? 어, 리를. 걔는 뭐라 그런 거야? 난 돈이 1,000원이나 있다. 난 돈 좀 있다. 어, 난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little money. A little money. 반면에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 부정어라고 그래서 내 안에 not 있다. 어? 근데 얘가 지금 동사를 꾸며주네? 그럼 I little dreamed가 뭔 뜻일 것 같아? 나는 거의 꿈도 꾸지 못했다. 난 거의 상상조차 못했다. 난 상상조차 거의 못했어요.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는 거의 상상도 못했어. I little dream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이거 고1 때 소수형 문제 무지하게 나온다고 내가 계속 얘기한다. 근데 이게 보통 도치가 니들 중3 2학기 때 배우기 때문에 어? 그것도 시험 끝나고 나서 보통 어? 대충 해갖고 다시 또 몰라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오케이, 도치 받은 문장은 어떻게 된다? Little I little did I think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해서 거의 다 못했어. 상상도 거의 다 꿈도 못 꿨어. 일어날 거라고는. 오케이, 그래서 해픈에 대한 얘기. 해픈은 take place랑 take place랑 뭐 occur. 너 전번에 수업할 때 O로 시작하는 것만 생각납니다. 안 그랬냐? 어, 네. 아, 제가 네. 빼져먹어가지고 That such a thing would occur would take place 발생하리라고는 거의 상상도 못했어. 그래, 지금 총 3문제인데요 1번, 2번은 when에 대한 대답과 where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와서 그래서 동사 주어가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부정어가 왔기 때문에 부정어가 도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다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일반 동사니까 does가 끌려 나오는 거고 얘는 did가 끌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탁자 위에 약간의 사과들이 있다 인데 이거 방금 봤던 도치 두 가지 중에서 뭐야 지금 이 문제는? 정확하게 좀 무슨 뭐 베이비 토크 아니야? 베이비 토크? 물 밥 엄마 맘마 이거 합니까? 아니요. 어? 왜 베이비 토크를 하냐고. 부사구에 도치. 부사구에 도치. 2번은 부사구에 도치. 3번은 부정어에 도치. 4번은 탁자 위에 약관의 사과들이 있다를 부사구의 도치를 방법에서 도치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On the table are some apples. 그래서 이거를 the table are 이러고 있는 줄 아는 애들이 있다니까. 틀렸다 이거 is다 이러면서 우습지. 응? Okay, some apples 안만 길어봤자 네? 아,
뎀이야 이게? 오케이. 호텔 안으로 그 소녀가 뛰어들어갔다. Into the hotel, what she did. 인터 호텔, rush it the girl.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 난 결코 나는 그렇게 큰 개를 본 적이 없어. Never. Have I seen such a big dog? Never have I seen such a big dog. 그럼 도치 안 받은 문장을 조금 더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밤 9시 이후로는 거의 만나지 않았다. Seldom. Seldom did we meet after 9 p.m. Okay. 그래서 some apples 안 만길어봤자 했는 문장. On the table they are. 안 만길어봤자 했는 문장. Into the hotel she rushed. Into the hotel she rushed. 아예 도치가 일어나지 않은 문장으로. Okay, 얘도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부정어의 도치가 일어나지 않은 문장. I never have seen such a big dog. 오케이, 내가 본 적 있으면 뭐라 그래? 내가 본 적이 있으면 뭐라 그러냐고. 내가 본 적이 있다 하고 싶으면 I have seen. 내가 본 적 없으면 I haven't seen.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 것 같아? 제가 예전에 틀렸어. 지금은 맞았냐? 무슨 부사? 무슨 부사? Never, always, sometimes, often. 빈도 부사의 위치는? 동사 뒤.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조동사 앞에.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알았어. 뭐,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지. 조비 뒤 일반 앞이라 그랬겠지 뭐.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그걸 지금 왜 계속 묻고 있을까? 어? I have seen never such a big dog. 이렇게 내가 본 적 있다가 뭐라고요? I have seen. 내가 본 적 없다는. I haven't seen 아니야? 어? 이거 왜 하고 있게? 여기 I have seen에다가 not을 왜 넣어보고 있게? 조비디 일반 앞이라고 외우든지 뭐라고 외우든지는 상관없는데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빈도부사의 위치를 not이 들어갈 위치라고 가르쳐줬다? 어? 뭐? I have seen never. I never have seen.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어? 뭔 소리를 하고 있냐? 어? 빈도 부사의 위치는 누가 들어갈 위치? 뭐 조비디 일반 앞으로 익히든지 뭘로 익히든지 네 마음대로 해. 똑바로 하라고. 뭔 I never have seen 같아. I have never seen이지 뭔 소리야. 어? 야 너 고1 때 응? 소수형 문제는 어순 배열 모르면 개박살 나. 어? 아이고 이놈 시키야. 이거 몇 학년 때 했던 거야 이거? 중학교 1학년. 헤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도치 받지 않은 문장. Seldom meet after 9 p.m.
We seldom meet after 9 PM. 어디가 틀렸게? 뭐 하나 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없다. 그 4시, 4시 되는 거. 우리가 만났었다. We met. 우리가 만나지 않았었다. We didn't meet. 그러니까 met 앞에 seldom 들어간다고요. 셀덤 무슨 부사? 빈도. 같은 말. 하이들리. 또. 그리고 레어템이라며. 네. Rarely. Rarely did we meet after 9 PM. Hardly, seldom did we meet after 9 PM.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접시 위에 그 치즈 케이크가 뭐야 이거? 지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이거 되는 거네. 오케이. 칼질 해보자. 어디? 누가 다? 그 치즈 케이크가 있다. 오케이. 누가? 그냥 누구를? 그들. 어찌? 거의 못한다. 뭐를?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기를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만나봅시다. 그래서 1번은 무슨 문법을 적용하라는 거야? 배운 문법 중에. 저거 부사구에 도치고. 1번은 부사구에 도치고. 2번은? 2번은 부정사에 도치고. 부정어를 빨리 부정어에 도치. 부정사. 죽는다 너. 내가 부정사라고 그래서 잘 안 가르친다고.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접시 위에 그 치즈케이크가 있다를 배운 문법대로 표현하면? On the plate is the cheesecake. 온더 플레이트 이즈 더 치즈 케이크.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그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를 표현하면 did she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얘 정상적으로 다시 돌리면 더 치즈 케이크 이즈 온 더 플레이트. 더 치즈 케이크 이즈 온 더 플레이트. 얘도 정상적으로 되돌리면 그러니까 어? 또 얘기해야 돼요. 어? 아까랑 똑같은 짓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 사람이 뭔가를 배웠으면은 다음번에 실수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래. 어,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어. 어? 그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걸 다시 묻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건 계속해서 모르겠다는 얘기야. 앞으로도 모르겠다는 얘기야. 어? 어 환장할 노릇이죠. 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어?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뭐? She didn't understand. 응? 아이고. 어?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 나도 마찬가지다 라는 표현. 중 1, 2 때는 I'm happy 그랬더니 B가 I'm happy too, me too 이런 거 배웠는데 이제는 so am I 를 배운다고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내가 거기에 따라서 얘도 똑같다. 그럼 그거 정리해볼까? 오케이. A하고 B하고 대화를 네 가지 대화를 하겠네. 뭐 일단은 I'm happy 이랬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런다. I'm happy too 이거 네. 한다고? 어? Yes I. 아, 나 행복해 이랬는데 그래 이럽니까 얘가? 어? Are you happy 라고 물어보는 거네 지금? 아니요. 어? 무슨 yes 같은 소리 하고 있니? So I am. 그래서 뭐? So I am 하면 되겠죠? 이 파트의 제목이 뭐라고? 이 파트. 어. 지금 하고 있는 특수구문 중에서 뭐 하고 있어 지금? 도치 하고 있지 않냐? 네. 도치가 무슨 뜻이라고? 도치가 그 주어 앞에 동사. 응. 왜? 주어 앞에 동사가 있네, 그치? 어? 주어 앞에 동사가 있네, 그치? 너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 이때는 어? 그 수업
이게 지금 동사 앞에 주어가 있는 거야? 아니, 이거 하고 있다고, 이거. 어? 얘도 안 행복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어? 자, so나 need를 도치시켜서 표현했을 때 so를 쓰는 경우에는 긍정문에 대해서 자기도 긍정적인 동일한 어떤 의견이나 상태나 뭐 경험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라고요. 어? 부정적일 때는 need를 쓰고요. 자, 이게 누가 다 만든 네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비동사를 쓴 경우고, 그 다음에 뭐 할까 이번엔? 라이크 like 하면 되겠네. 나 그게 마음에 들어 그랬어. 비도 지도 마음에 든대. So do I. 나도 그래. 나도 그게 마음에 들어. I like it too. 근데 여기 어떻게 하면 I don't like it 했는데 나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 Neither do I. 이렇게 한다고요. 누가 다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중에 이제 두 가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I can swim. 나 수영할 수 있어. 그랬더니 지도 수영할 수 있대. So can I. So can I. 근데 나 수영 못해. I can't swim. 나도 못해. Neither can I. Neither can I. 누가 다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중에 조동사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엔 뭐 할까? I've seen it before. 나 전에 그거 본 적 있다? 나도 본 적 있는데. So have I seen. So have I. Seen 왜 나? 오케이. 근데 난 본 적 없으면 I haven't seen it before. 나도 본 적 없으면 Neither have I.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거 쭉 하다가 이 책에 없는 거 뭐 하나 하지 않았냐? 내가 you are handsome 이랬어. 그랬더니 비가 하하 내가 좀 그렇지. 그니까 뭐라고요? Indeed. 그거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아. 왜 얘기를 했겠냐. So I am 한다고요. 네. 이건 도치가 아니지. 이게 네. 무슨 뜻이다. 이게 Indeed I'm handsome 이란 뜻이라고요. 너 잘생겼네. You're handsome 그랬더니 어 내가 좀 그래. 내가 진짜 그렇지 뭐. 내가 좀 그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어? 고등학교 때 so am I 해야 되냐 so I am 해야 되느냐 내용상 뭐가 어울리냐 다음 중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분명히 얘가 뭐라 그랬는데 나 지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so I do 이러고 있어. so do I 해야 되는데 어? 분명히 얘가 상대방 보고 와 너 어떻구나 그랬더니 어 내가 좀 그렇지 이러고 있어. 어? 그 어순이라고 어순 어떤 어순으로 해야지 어떤 표현이 정확하게 전달되는가. 오케이. 그래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소나 니더를 이용해서 표현하려 he 그랬더니 so did I.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는 그 영화 봤었다 그랬더니 나도 봤었어. 그럼 이거 중 1, 2 때 배운 표현으로 바꾸면 I watched the movie too. I did it too. 나도 그랬어. 계속해서 she won't be here. She won't be here. 그랬더니 Neither will her brother. 계속하면 그냥 거기 여기 없다. 그냥 여기 안 올 거야. 그랬더니 그녀의 브라더 또한 오지 않을 거야. 헤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바꾸면 Her brother won't be here too 하면 되겠죠? 안 속네? Her brother won't either. Neither will her brother. Okay, 그 다음에 티나. 티나 has gone back to Japan. 티나 has gone back to Japan. 했더니. So has her husband. Her husband. 나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에 has야. 만약에 her brothers 여기에 만약에 her brothers가 왔다면 그때 여기는 have가 와야 되겠지. 오케이. 여기 밑줄 왜 쳐놨을까? 일단 해석해 주세요. Tina has gone back to Japan, so has her husband. Tina는 일본으로 다시 갈 것이다. 어, 다시 갈 거야. 갈 것이다. 다시 간다. 다시 갔다. 네, 하여튼 뭐. 그랬더니 그녀의 남편도 마찬가지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 마지막에 has gone back to Japan too. Her husband has gone too. Oh, has gone back to Japan too. 여기 밑줄 왜 쳐놨게? 일단 무슨 시제에다 내가 밑줄 쳐놨냐? 아, 동사. 아, 그 동사는 당연하고 무슨 시제에다가 밑줄 쳐놨냐고요? 현재 완료 시제에 왜 밑줄 쳐놨을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냐고요? 네. 뭡니까 그래서? 결과? 결과죠 결과. Has gone to, have been to, have been in 기억 나십니까? 네. I have been to China가 뭔 뜻인데? I have been to China. 나는 중국에 간 경험이 있다. I have been in 구미. 나는 구미에 살고. 계속적 She has gone to Japan. 그녀는 일본으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다. So she isn't here now.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이고요.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일본에 있다. 그 다음에 Evan. Evan doesn't want to go fishing. Evan doesn't want to go fishing. 했더니 Neither does his sister. 해석? 에바는 낚시하러 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더니 그녀의 시스터도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다. 같은 표현. His sister doesn't want to go fishing either. Doesn't either. Doesn't want to go to go fishing either. His sister doesn't want to go fishing eith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B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